기간이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 호텔에서 이제 걸어서 정문까지 나가시는 방법을 혹시 아세요, 고객님? 저희 정문? 네네. 저희 호텔 지금 정 로비를 나가셔서 예. 자, 아, 장춘남 공원 있는데. 어, 네, 예. 네. 이쪽 정문까지 나가셔서 이제 장춘남 공원 쪽으로 길을 건너신 다음에 쭉 올라가세요, 고객님. 근데 이제 이 남 이제 북측순환로로 가시려면은 야구장 있거든요. 예. 밑에 야구장 있는 뒤쪽으로 가시면은 계단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시면은 여기 국립극장 쪽까지 끝까지 올라가시면 여기가 정문이에요. 아, 국립극장 쪽으로 가자. 네, 우리 안 가본 길이. 아, 그러세요? 여기가 이제 정문이어서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셔도 되시고 저쪽으로 가셔도 되시고. 네. 길이 이쪽이 많이 가파른가요? 가파르진 않은데 이제 평진 아니고요. 오르막 내리막인데 굉장히 만만해요. 아, 네. 여기가 호텔 뒤에 있는 그 길이죠. 호텔 네, 뒤에서 아 여기 석호정 있는 거기 맞네. 네, 이쪽이 네.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일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든지 하지. 여기 소요 시간이 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죠. 이게 여기까지 가시는 게 한 1.5km 정도 되는 거예요. 아, 5km. 5km. 네네. 여기까지 가면 2시간? 5km 정도 걸리는 게 알고 바로 장춘당 공원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은 서울입니다. 한국의 제1도시 서울. 서울의 서울 서울 아름다운 밤거리 서울 역시 서울은 사방사방입니다. 사방사방 어우, 꽃이 사방사방 좋습니다. 여긴 어디? 예,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 장충당 공원에 꽃거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 꽃이 폈네요. 선인장의 꽃입니다. 향기를 맡아보겠습니다. 벌이 왕 거 보니까 냄새가 자, 이렇게 많이 핀 건 처음 봅니다.
수호교, 수호교라고 수표교, 수표교. 수표교는 청계천을 가로질러 쌓은 돌다리로 물의 수위를 측량하듯 한채 뒤구인 수표를 세면서 수표교라 했다. 공원 사진사가 한 사진 전시회가 있군. 남산 둘레길 입구. 동국대학교, 여기가 동국대학교 입구네요. 동국대학교.
그지 거의 백두산 수준인데 10분 추가. 11분 추가.